등산 가시나 등산하시는구나. 네, 후배들이 온다 그래가지고 뒷산 올라가서. 등산 자주 하세요? 시내 나갈 일 없는 날은 동네라도 한 시간 가까이 걷다가 오죠. 뭐 둘레길이지 뭐. 그래도 등산이다 뭐. 북한산 가서 대나무는 올라가야지. 아, 등산 좋아하시네요, 이게 지금. 아니 무슨 꽃단장을 그렇게 허신하고 오래 걸려요? 부탁꽃당 나오시지. 뭐 이쁜 거 입고 그랬지 뭐. 이쁜 게 아닌데 그래도 이쁜 거 골라 입으셨는데. 너무 멋있었어. 그래? 뭘 나랑 우리는 다 칙칙하고 이런데 아주 멋있으신데. 너도 이 속에 이렇게 모자 빨갛구나 뭐. 포인트지 뭐. 남 얘기하고 있어? 제일 젊으신데? 양정고등학교. 출신 드립니다. 8년 후, 15년 후. 와. 대화도 좋네. 야, 바로 이쪽이 저렇게 산이 연결이 되네요. 아, 꽃 정말 잘 피었어요. 여기 아주 이쁘네. 진짜. 꽃 구경도 하고. 진달래 피었잖아요. 아, 진짜 진달래가 탔어요. 한 연구에 따르면 장거리 등산이 혈관계의 항산화 능력을 증가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암의 예방과 암 치료 후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기 수다도 기운이 있어야 떨어. 형님 또 쓰러질 수 있으니까 있어. 뭐 드시면서. 아, 나 진짜 강 떨어지면 안 돼. 여기 올라올 때 웬만하면 안 갖고 오는데 사탕만 갖고 오거든. 우리 쓰러질까 봐 갖고 오셨구나. 옛날에는 이렇게 갈 때 오이를 많이 먹었잖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또 딴 거 갖고 왔어. 그건 뭐야? 하나씩 먹어봐. 미니 양배추. 이 양배추가 그렇게 위에 좋대잖니. 이거 이태리 음식점이나 가야 먹는 거 아니야? 아, 맛있는데. 전 진짜 꼬마 양배추 처음 봤어요. 네. 그 수분이 넉넉해서 조갈이 가셔. 아니, 입속이 촉촉해지네. 괜찮지? 진짜 침고. 그리고 요기도 되고. 방울 양배추에는 강력한 항산화 기능이 있어서 항암 기능, 항염증 기능을 하는 설프라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만성 염증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